교수님께서 법학도가 된 계기나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법학도가 된 계기는 어려서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네. 그 부모님 집 바로 옆에 또 할머니 집이 있어가지고 네. 그 할머니 집에 형제가 우리 일곱인데 큰형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같이 자고 이랬는데 큰형 그 자고 식사는 거기 집에 와가지고 하고 이랬는데 큰형이 이제 군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공부를.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옆집에 축구 선수 청소년 대표가 한 명이 돼가지고 축구 선수 되려고 나도 굉장히 막 연습도 하고 이랬는데 형님이 이제 군에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저인데 야 영환아 너 저기 판사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. 그때는 난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놀기 바쁜데 이게 뭔 얘기냐고 이래 속으론 생각하고 형님이 얘기하니까 공부하면 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또 형님 얘기는 이제 귀담아 듣고 그리고 형님이 또 서울로 취직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줄창 놀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릉에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서 중3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공부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학교에서 적어내라 그러잖아요. 그래 형님이 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적어낼 때 그래 그 적어낼 때 이제 판사가 된다 법관이 된다 이런 걸 적어내고 고등학교 이제 공부를 뭐 열심히 했죠 뭐.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고 재수를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법률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법대 들어오니까 이제 사법 시험 보면서 이제 아 이게 법관이 되니까 사법 시험 공부하면서 거기 법률적인 마인드도 생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의감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 그런 어릴 때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형님이 얘기해 줬던 게 오히려 큰 법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됐고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이 법관도 하고 교수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판사로 11년을 보내셨는데요. 판사 시절에 추구했던 법정시인하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예, 예.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제 판사의 법정시인은 이 사람들의 분쟁이 있거나 또는 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관해서 맞는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원고피고 얘기를 잘 듣고 그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판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그 정의의 원칙에 맞으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법이지만 따뜻함이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추구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. 판사 11년 하면서 뭐 민사, 가사, 합의, 형사재판 뭐 이런 여러 가지 재판들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재판은 민사재판을 하다가 형사재판으로 재판을 갔어요. 갔는데 사건이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1심에 6개월 구속 만기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. 그리고 판사들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딱 갔는데 제가 주심 판사인데 이 사안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돈도 뺏고 그렇게 한 사건인데 이 사람이 정과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. 그다음에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 폐병이 있어가지고 좀 아픈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기 노인을 농구와 끈으로 그 살인한 건데 이거를 부인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증거상으로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사형권징도 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형사 재판을 제가 처음 맡았는데 이게
사형 판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결국은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. 합의해 보니까 유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형량을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거기 그 당시에는 사형제도 집행도 하고 이랬으니까 사형이냐 무기냐 오히려 사안 자체로 보면 사형이 맞았는데 형사 첫 재판을 사형으로 시작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그 합의할 때 그 사형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있다가 합의하다가 결국 이제 무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. 고등에 가서도 무기로 되고 이런 그런 적이 있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부산에 있을 때 옛날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거와 관련된 조폭 그 재판할 때입니다. 그때 그 조폭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거의 무죄들이 주로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범죄단체 조직에 관해서 거의 최초로 이렇게 판결을 하고 할 때입니다. 그래서 뭐 법정에 보면은 그 조폭도 체격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수명 재판하는 게 법정이 가득 차고 뒤에는 그 조폭인지 하여튼 그 양복이 검은 양복 입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 앉고 이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그 재판할 때 변호사도 뭐 엄청나게 많고 그때 이제 야 이게 사실 확정하는 게 참 어렵구나. 그다음에 증거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사 재판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몇 달 심리해가지고 이제 그 유죄로 이제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확한 직접 증거는 없는데 이제 범단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판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기억이 남고 나중에 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결을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이제 마이크 앞에 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. 두 가지 재판에. 판사에서 교수로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. 저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사법시험 공부할 때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내가 항상 나는 사법시험은 좀 하지만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연애하고 군 법무관 할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3년 해군 본부에 있었는데 3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인간을 할 건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외국 갈라 그러면 이제 뭐 돈도 이제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성적이 좀 좋아야지 영어 성적도 있고 그래야지 좀 미국 공부하러 가면 좀 좋은 데 갔으면 하겠는데 판사를 지망해가지고 판사로 오게 됐는데 집사람이 이따금씩 그런 얘기를 이따금씩 당신이 왜 그 교수를 한다더니 내가 속인 거 아니냐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 결혼 아닌가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 은사님이 유병아 교수님이라고 은사님이 한 번은 서초동에 고등법원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우리 판사실에 오셨어요. 차 한잔 마시고 하면서 정 교수 공부 같은 거 좀 열심히 하는가 뭐 이런 거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록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아 기록 이거 보느라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또 판결 쓰는 게 엄청 저기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든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그때 아유 저기 교수님 뭐 그 모교 고대 거기 뭐 교수들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뭐 판사도 교수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웃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대법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민사소송법 교수는 좀 부장판사급에서 이렇게
뽑겠다는 그런 공고가 난 거예요.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하던데 나중에 우리 은사님하고 이렇게 우연히 전화할 일이 있어 했더니 야, 고대에 지금 민사소송법 교수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아, 좀 판사 중에서 뽑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공고가 났는데 한번 봐봐라 그러더라. 봤더니 그런 거예요. 아, 판사 중에서 좀 민사소송법 교수를 뽑겠다.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 그때 집사람 있는데 이제 물어봐. 야, 지금 이게 났는데 나 사실은 예, 판사하고 있지만 판사도 좋지만 아, 젊은 시절의 꿈이 교수였으니까 이거 한번 어플라이 해볼까?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집사람이 딱 5분도 안 돼가지고 한번 오케이 그래가지고 왜냐면 집사람이 또 뭐 당신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 해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못 가는데 집사람이 어, 그럼 가라 그래 그 어플라이 해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내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 이게 가장 큰 행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어플라이 했죠. 그런데 몇 명이 이제 경합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로 오게 됐는데 원래는 교수는 젊어서부터 꿈이었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모교의 교수로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을 가장 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출세, 가장 큰 출세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오는 순간에 나는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다. 내 모교에서 내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왔습니다. 법학 교수로서 우리 시대의 법학도와 법학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? 지금 이제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엄청나게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법 원칙 기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. 그러나 이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변화된 속에 원칙이라든가 기준이 있는 거니까 또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법의 원칙이 뭔지 거기에 숨어있는 정의라든가 또 그 특별한 사정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 타당성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법학적인 그런 기초 하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로스쿨이 되면서 이제 법학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 로스쿨이 있는 학교가 25개인데 여기는 변호사 시험 때문에 뭐 다른 학문을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근데 일반 옛날에 있던 법과대학, 로스쿨이 안 된 법과대학은 이 로스쿨이 안 됐으니까 뭐 법대가 왜 필요해? 이렇게 하면서 그게 흩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은 전통이 법학이라는 좋은 전통이 좀 무너지고 있다.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, 왜냐면 법률이라는 게 법학이라는 토대 하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무너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로스쿨이 돼가지고 법학의 기초, 법학의 기초 학문 이런 부분이 죽어가고 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 학부에서 법학 같은 거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 뭐 이런 국가 시험 같은데 법학 같은 거를 좀 가능한 많이 좀 법학 기초 과목을 반영해가지고 학부에서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법의 기초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로스쿨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법철학이라든가 법경제학이라든가 뭐 이 아주 기초적인 그런 학문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